법률 구조공단. 2020년 11월 6일 길었던 5년간의 소송을 마치고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던 날, 힘들었던 시간들, 멀리 가버린 남편,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법률구조공단 직원 모두의 모습,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타국에서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소송이란 것이 이렇게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망했다는 갑작스런 비보에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정신없이 한국에 들어와 사망사고가 난 곳에서 유족으로서의 맡은 바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사고사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장례를 치름과 동시에 경찰에서 이런저런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면 보험금을 수령한 뒤 어린 아들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라던 회사가 자신들이 보험 수익자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증권상 회사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유족이 보험금을 1원 한 푼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당장 어린 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인데 이 낯선 한국 땅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부터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저는 거처할 곳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했고 겨우겨우 수원의 어느 재개발 대상인 지역의 빈집을 월 1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보험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조차 없이 한국에 입국했던 저는 소송 비용을 도무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소개받았고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법률구조공단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깊은 위로와 더불어 제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지급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상법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 외의 사람으로 지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단은 단체보험 체결 당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보험사가 회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저는 무사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송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나요? 시간과의 싸움. 저와 같은 힘없는 개인에게 시간과의 싸움은 승산 없는 시도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더구나 제 나라도 아닌 이국에서 그것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긴 소송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이는 제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K-POP이나 드라마를 통해 문화적 선진국 한국과 만날 수 있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는 법률구조 선진국 한국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열정은 그 어느 법률사무소보다도 뜨겁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한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 국민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알리지 못하면 솔로몬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억울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함이 법률적 이유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그 역할을 대신해준 법률구조공단 직원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건 공단을 잊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